자, 네,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7가지 소송 요건이 있는데 관할권 대상자께 원고적격 가볍게 했고, 일단 네 번째 소송 요건으로 협의의 소익. 네. 이런 건 나중에 하겠지만 내년에 협의 소익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짓든 뭐 성을 갈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딱 정리해서 이렇게 다 그 막판 이제 할 때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특히나 이런 것들을 다 챙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은 전혀 보지도 못한 게 나오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내년 4월 달에 만약 시험이다 그러면은 3월 전까지 나온 최신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3월 말까지 나온 최신 판례 대법원 판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정리해서 다 나올 만한 거 5개년 정도의 어떤 중요 빈출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긴 합니다. 협의 소익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협의의 소익은 간단해요. 어느 소송이든 원고가 인용 판결,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겠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 받을 실익. 그러니까 원고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바로 취소 판결 받을 실익. 이게 협의의 소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다. 그럼 취소 판결 받는데도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고가 취소 소송 제기한 이유라는 게 취소 판결을 통해서 뭐 회복하고자 하는 뭐가 있으니까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원고가 당해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전혀 없어. 그럼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이 없잖아. 협의 소익 금결로 각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없어도 각하되는 원칙적으로 각하되는 경우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효력이 소송 도중에 저절로 소멸됐다.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뭘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권하 있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무효로 만들어서 다시 운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도중에 권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내려서 이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 시켜버렸어. 그러면 이미 취소 판결 나오지 않더라도 권하 있는 행심의 취소 재결로 무효가 됐으니까 뭐예요? 운전할 수 있게 됐잖아. 그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요? 아니 취소 판결 안 나와도 이미 운전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럼 취소 판결 받는다 한들 원고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전혀 없죠. 그렇죠? 이미 취소 재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무효가 돼서 운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됩니다. 그다음에 당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돼 버렸다. 그다음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은 합격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도중에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 처분이 이미 나왔어. 그러면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침해 상황은 취소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해소돼 버렸잖아. 그럼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나온다고 원고가 합격 두 번 하는 건데 합격 두 번 한다고 원고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 이건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그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1년 더 공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통해서 돈을 받을 실익이 있을지 몰라도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없는 거죠. 이미 소송 도중에 합격을 했으면.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바로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취소 판결 나오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철거명령을 무효로 만들어서
그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을 철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거 명령 취소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을 완료해서 건물이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버렸어. 그럼 철거 명령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있습니까? 왜?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 버렸잖아. 그럼 철거 명령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다시 철거된 건축물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까 협의소 근거로 각하돼요. 단지 그 위법한 철거 명령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소송 제기해서 인용 판결 받아서 돈 받을 실익은 있겠지만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가인 경우. 이건 나중에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 있는 경우. 요건 이제 인가인 경우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원자로 협의 소익이 없어. 단지 예외가 있으니까 1에서 4 경우라도 취소 판결에 의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협의의 소익. 인정. 뭐 당연한 건데 아무리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이잖아. 그런데 소멸된 처분이라도 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의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럼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이 있는 거잖아. 당연히 협의의 소익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 그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이제 공무원인데 아직 정년이 도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뇌물도 먹지 않았는데 뇌물 먹었다고 파면 처분을 했어. 이 파면 처분이 위법하긴 하지만 행정행위니까 중대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된 상태야.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이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적으로 뭐예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판결 나오더라도. 왜? 정년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무원의 지위가 저절로 소멸되는 건데 당연퇴직 사유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파면 처분 취소판결을 받을 실익은 뭐야?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정년이 도달한 이후부터는 파면 처분 취소판결이 나와서 파면이 소급무효가 되더라도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공무원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원적으로 협의 소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협의 소익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 판례는 이거 협의 소익 인정해요. 판례는 판례가 있는 사안인데 왜? 만약 파면 처분에 대해서 협의 소익 근결로 각하하면 이치소송 그럼 어쨌든 파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니까 뭐예요? 파면 처분 때부터 정년 때까지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보수지급청구권이나 연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근데 만약 여기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면 뭐예요? 파면처분이 소급무효가 돼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파면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공무원의 지위가 회복되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이 기간 동안의 보수나 연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회복되잖아. 바로 취소 판결에 의해서 원상회복, 공무원으로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파면처분 때부터 뭐예요? 정년 때까지의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나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보수적으로나마 회복되는 권리가 있잖아. 법률상의 권리가 있잖아. 근데 취소 판결에 의해서 이 기간 동안에 보수나 연금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취소 판결 받을 실익, 바로 협의 소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의 소익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참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지문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자격인데 행정소송법 13조 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처분 행정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처분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아까 그 처분의 개념 징표에서 얘기한 행정법상 행정청을 의미해요. 바로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외부명의자. 여러분,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산재보험료 부가처분 또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을 기업한테 했다. 그럼 그때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법상으로는 법령인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니까 행정청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행소법상.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주체, 조직법상 행정주체가 한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할 때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이때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6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죄 7번 제소기간. 이건 이제 18조고 이건 20조인데요. 뭐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학 행소송에서만 소송요건인데 6번 7번은 6번, 7번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외우면 되죠. 취소소송과 부소송이라는 건 이제 부작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서만 소송 6번이다. 뭐 적으실 필요 없죠. 뒤에 다 있으니까. 한마디로 요 6번, 7번은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항고소송이 아닌 당좌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행정심판 전주주의와 제소기간은. 오로지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서만 소송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필요한 행정심판 전주주의는 이렇게 볼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세금,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관세 같은 세금과 공무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면허취소처분, 또는 뭐 운전면허 신청에 대한 부작위 뭐 이런 거 뭐냐면 일단 이렇게 설명은 일단 이렇게 드릴게요. 뭐냐면 옛날에는 98년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이 1심이 그 고등법원, 2심이 대법원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1심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2심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심 원래 행정 일반 민사나 형사소송 3심제인데 행정소송은 2심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1심에 해당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98년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심판 안 거치고 취소소송 얘기하면 무조건 각하했어요.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이 98년도 이후에 개정되면서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3심제가 됐어, 행정소송도. 근데 더 이상 이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을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은 어떤 처분에 대해서 바로 취소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해서 어떤 재결을 받은 후에 취소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해요. 이건 국민의 선택이야. 소송 요건이 아니야. 행정심판 제기하고 제기할지 안 제기하고 바로 제기할지는 국민의 마음이에요. 단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하도록 규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 세 가지예요. 이건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라는 이런 세 가지의 특별행정심판 중에 어느 하나를 안 거치고
취소소송이나 부작위법행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각하 판결 내립니다. 또 공무원이 자신한테 내려진 불이익한 파면이나 징계 같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라는 특별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취소소송이나 부작위법행소송 제기한다. 법원은 각하 판결 내려요. 또 도로교통법상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심판 같은 것을 제기 안 하고 취소소송 부작위법행소송 제기한다. 법원은 각하 판결 내립니다. 이 세 가지에서만 행정심판 거치는 게 소송 요건이에요. 단지 이 세 가지에서도 뭐예요?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행소송에서만 소송 요건이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신한테 내려진 파면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청구 안 하고 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파면 무효확인소송. 그건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춘 소재기가 돼요. 왜냐하면 필요정지심판 전치 이 세 가지도 뭐예요?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서만 행정심판 거칠 것 소송 요건으로 하는 거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당좌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면 지금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세 가지 아닌 이상 청구한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안 한 경우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근데 이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서 정보는 송달일로부터 90일 되고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 안 했다 그러면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은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몰랐으면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을 청구 적법하게 청구 안 하거나 아예 청구 안 하고 제기했다. 그러면은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몰랐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런데 A가 어떤 1억 과징금에 대해서 알았는데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어. 냉심이가 당해 1억 과징금에 어떤 위법도 없다라는 기각재결을 내렸어. 근데 여전히 A는 1억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 소송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재결서 기각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은 제소기간을 갖춘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취소소송 제기한 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취소소송 제기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게 제소기간을 갖춘 게 되느냐 했을 때는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을 때 제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뭐예요? 재결서 정보 송달로부터 90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결서 정보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 제기했으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은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 안 했을 때만 적용되는 제소기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취소소송의 이제 소송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만약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 그럼 이제 법원은 원안 판단을 하겠죠. 본안 심리, 본안 판단하는데 어느 소송이든 간에 본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심리를 하는데 먼저 소송물 이건 이제 청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소송물 인정하기
위한 사실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본안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심리해요. 수송물과 수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아시겠죠? 일단 하나하나씩 봅니다. 수송물은 뭡니까? 당해 수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당해 수송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인정되면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니까 인용, 원고 승소 판결 나오고, 원고가 당해 수송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송물이 인정 안 된다. 본안 심리학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니까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수송의 수송물은 뭐냐? 무엇이 인정돼야지 법원이 취소판결 내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다수 판례는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당해 처분 등의 위법성 일반, 위법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구한 수송물은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 위법성 일반, 바로 위법 여부를 구해서 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본안 심리한 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이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소 판결 내려주고 법원이 아무리 본안 심리해 보더라도 당해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라고 판단된다. 위법이라는 수송물이 인정 안 되니까 기각 판결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수송물 인정이 위한 사실과 사실 증명이 다 증명과 관련해서 증명.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 통해서 그냥 판사가 100% 증거를 통해서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것. 증명, 입증이라고 하는데. 증명이라는 표현은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어떤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 100% 확신을 얻은 상태를 증명됐다고 해요.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는 살인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살인 안 했다고 주장해. 이런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보니까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얻었어. 이게 바로 증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당해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100% 확신을 얻는 거. 증거는 뭐냐? 사실을 100% 판사한테 100% 확신,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예요. 증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증인, 판사가 제일 안 믿는 증거 중에 하나죠. 증인. 그럼 서증, 가장 믿는 증거 중에 하나. 서류로 된 증거.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했다, 안 체결됐다,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원고 피고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서라는 서류가 제출되면 판사가 그 서류만 보고 뭐예요? 서류로 된 증거 보고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었네라고 100% 확신 얻겠죠. 이렇게 서류로 된 증거. 이게 서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법적 분쟁이 있을 상황이거나 중요한 어떤 뭐 이거 한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그 각서나 이런 거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류로 그 사람의 친필이 들어간 본인의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뭐예요? 그 이름을 쓰고 옆에다 사인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까 워낙 분쟁이 없을지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실 때는 항상 서류로 뭔가를 남겨주셔야 돼요. 왜? 증인의 증언은 판사가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류로 된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믿어요. 아시겠죠? 실무적으로. 그다음에 검증. 검증은 이제 판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 검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사건에서 많이 하는 거죠. 현장 검증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판사가 이 높이를 보니까 그 의사의 처, 와이프가 이제 자살했다고 했는데 의사는. 그런데 정황 증거는 결정적 증거는 없는데 정황 증거가 의사가 그 와이프 명의로 사망보험금을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된 사망보험금을 한 거야. 그리고 의사가 최근에 병원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부싸움이 많이 났던 정황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검사 현장 검증 신청했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의사가 이제 자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높이가 안 돼. 의사의 와이프가 키가 큰데 이게 되게 낮았던 거야. 그럼 자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시겠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려면 자기 키보다 1m 이상의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키가 늘어난대. 사람 안 죽으려고. 그죠? 근데 판사가 보니까 이게 안 돼. 이거는 의사가 수면제 같은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서 질식한 것, 이렇게 이거 매달아 준 것처럼 이렇게 먼저 죽인 다음에 목을 매달은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증으로서 하나의 증거 방법, 검증, 판사가 눈으로 보고 이제 해가지고 살인죄가 증명됐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을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감정. 국가수나 이런 전문가한테 맡기는 필적 감정이나 뭐 DNA 감정 이런 거 있죠. 국가수나 이런 전문기관한테 맡기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증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수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 그러니까 만약 국가배상청구 수송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가 10억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다가 수송물이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은 뭐예요? 2조1항 본문 전단이라면 공무원, 직무, 집행하면서 고의가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손해 일곱 가지가 인정되면은 국가상청권의 수송물이 인정되니까 그게 사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취소수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수송물이잖아. 그럼 이 수송물,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위법 사실들이 인정돼야 되겠죠.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다거나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거나 권한 없는 행정청의에서 주체여자가 있다거나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개개의 위법 사실들이 뭐예요? 당해 수송물을 만약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증명이 됐으면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위법이 인정함으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수송물이 인정되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그렇죠?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인정하는 개개의 사실입니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심리 절차와 관련된 소송물에 대한 심리 절차. 행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요. 민사소송의 대원칙. 형사소송에서도 소송물 심리 절차는 처분권주의인데 이건 뭐냐.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소송물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수송물에 대해서는 심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9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취소해달라. 3천만 원만 위법하니까 3천만 원만 취소해달라고 3천만 원의 위법만의 수송물을 구했는데 법원이 진실을 보니까 9천만 원 전부가 위법한 거야. 그래서 법원이 9천만 원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왜? 원고는 3천만 원의 위법만 구했는데 법원이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나머지 6천만 원의 위법까지 심리해서 전부를 취소한 거잖아.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수송물도 심리 판단 내렸으니까 처분권주의에 반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수송으로 얘기하면 원고가 1억 국가배상 수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진실이 5억이라고 5억 국가배상 판결 내리면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나머지 4억 국가배상 청구권도 심리한 거니까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위법 판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검사가 강도 강간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강도죄로만 기소하면은 실제로 진실이 강도 강간 살인까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뭐야? 강간 살인으로는 처벌 못 해요. 검사가 형사소송에서 원고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결론주의 거기 이제 형사소송은 직권 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변론주의와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변론주의 기본적으로 변론주의는 뭐냐면 사실과 증거와 관련돼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고 소송의 당사 원피고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 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민사소송의 대원칙인데 주요 사실의 주장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원피고가, 원고나 피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한테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이게 주장칙이에요. 주장한 사실만 법원은 심리한다는 거예요.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만. 예를 들어서 판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존재하는 게 분명해. 신뢰보호원칙이라는 사실이 존재해. 근데 원고, 신뢰보호원칙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이잖아. 근데 원고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을 안 해. 판사가 원고,
제가 볼 때 뭔가 주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장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럼 더 이상 주장하실 거 없죠? 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2주 후입니다. 이게 변론 종결이래요. 판결문 어떻겠습니까? 기각 판결 나옵니다. 판결 이후에서 원고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 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없으므로 당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백의 구성력.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주장 안 하고 할아버지나 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손해배상하면은 위법성, 고의가 인과관계 손해 이런 거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억울해 이것만 주장하시니까 판사들이 할아버지 그 하늘과 땅은 알지만 제가 모르면 할아버지 수동해서 져요. 할아버지 불쌍하시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층에 가시면 민원실에 있어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시고 무료 상담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2주 후에 제가 재판 다시 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얘기를 해줘 친절하게. 또 와도 또 할아버지 또 이상한 얘기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고집이 세거든. 안 가 안 가. 이제 판사가 화가 나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좀 심하게 얘기하거나 화가 났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죠.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2주 기각 판결. 진실이 할아버지가 맞다 하더라도 기각.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억울하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라고만 답해요. 알았죠? 이거 의사가 수술을 위법하게 했다는 거죠. 얘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백의 구성력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들 있죠.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했는데 피고가 인정하거나 피고가 인정했는데 원고가 인정 피고가 주장했는데 원고가 인정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자백된 사실은 판사를 구속돼서 판사를 구속해서 진실과 상관없이 판사는 자백된 대로 판결문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보니까 당해 처분에 신뢰보원칙 위반이 없음이 분명해. 신뢰보원칙이라는 위법 사실이 존재 안 해. 근데 원고가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판사한테. 그러니까 심리 대상으로 삼았죠 판사가. 근데 피고가 네, 원고의 주장 인정합니다.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해버려. 진실은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닌데도. 그러면 판사는 진실과 상관없이 뭐예요? 취소 판결문 쓰면서 판결 이후에서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자백된 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인정되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문 써요. 진실과 상관없어요. 원고가 주장했는데 피고가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했는데 원고가 인정. 자백이 되면은 판사는 거기에 따라 진실과 상관없이 판결문 씁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죄. 형사소송은 반대죠. 지금 주요 사실 주장 책임 없어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이죠. 근데 피고인이 자기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주장을 안 해. 그렇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서 정당방위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바로 무죄 판결 내립니다.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줘요. 형사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에서 자백의 구속력, 자백에 구속되지 않아요. 피고인이 검사에, 제가, 네가 살인했지? 그러니까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네, 제가 살인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 자백을 했어. 그때 또 판사가 보니까 이게 재벌 3세가 죽인 게 맞고 이놈이 그냥 덤택이 쓰려고 100억 정도 받고 덤택이 쓰는 게 자금 흐름이 밝혀졌어. 그럼 뭐예요? 무죄 판결 내려요.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에 따라 판결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실 발견에 유리한데 왜 형사소송만 이걸로 하고 민사소송은 이렇게 했느냐? 만약 민사소송까지 직권탐지로 하게 되면은요 판사는 1000명인데 민사소송은 하루에만 한 20만 건 제기되거든. 형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많이 제기되진 않아요. 그리고 워낙 형벌은 중요하니까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이걸 하되 민사소송까지 이걸로 하면 뭐예요?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사실 심리하고 증거조사도 직권으로 하고 그럼 뭐예요?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판사가 12시까지 일하더라도 뭐예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지금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7년이나 5년 걸리는데 만약 민사소송도 직권탐지로 해서 법원이 다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하고 다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려면 120년 정도 걸릴 거야.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빨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한 거니까 직권탐지를 채택해요. 그럼 행정소송의 본안심리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소송물심리 절차는 처분권 중인데 사실과 증거심리 절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다수결과 판례는 행정소송도 워낙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전히 변론주의로 하되 예외적으로 행소법 26조의 직권심리라는 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26조에 따라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26조에 따른 직권심리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26조의 직권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로 봐요. 행정소송에서도 원필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안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주장, 그러니까 그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소송 게임 룰, 그러니까 소송법이라는 게임 룰을 정확히 알아야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게임 룰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거는 진짜 복잡한 파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파산이나 뭐 그 회사 정리 절차 또는 기업 인수합병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법이 재개발 재건축 사건 이런 건 되게 복잡해.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건 이거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본인 소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대한 그 법적 분쟁은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게임 룰을 조금만 익히기만 하면은 변호사랑 차이가 없거든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수요일 날 2시부터 해서 쭉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